예, 오늘은, 여기 되게 유명한 아파트죠. 동양파라곤, 그 호평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그 테라스 아파트를 구경을 왔어요. 예, 한번 아파트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지상에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테라스동은. 놀이터도 있고, 일반, 아파트가 있고, 테라스동이 있고요. 예, 이렇게 로비가 아주 멋있게 돼 있죠? 예, 로비 원래 여기 약간 리셉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딱그 부분을 아직 안 해놨어요. 향후에도 계속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왔을 때도.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현관이 넓게 돼 있어요, 그죠? 이쁘게 돼 있죠? 아주 경치는 좋게 돼 있어요. 한번 구경을 쫙 시켜드릴게요. 자, 현관 이런 모습이에요. 현관 이런 모습. 그 안에 내부가 상당히 궁금하셨죠? 내부 아주 넓게 돼 있죠. 자, 멀리 여기 아마 저기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소희연하고 저희 고은아. 그리고 개그맨 김대희가 여기 살고 계세요. 지금 소연은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집 팔고 이사 간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전체 집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좋죠. 여기는 85평이에요. 85평이고, 현재는, 현재 가격은 약 14억, 13억, 14억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테리어만 한 1억 정도가 들었어요. 인테리어 한 1억 정도 들고, 제 지인이 그 사는 집인데, 옆쪽에는 제가, 여기는 테라스 3동이고, 테라스 1동을, 1동은 전망이 확 뚫렸어요. 여기 그 앞쪽에 보면 그 정원 쪽에 전망이 확 뚫려 있는 집인데, 거기는 낙찰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 거긴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새 주고 있고요. 자, 이 집이에요. 집이 아주 좋죠? 별도의 창고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요. 드레스룸은 상당히 잘 빠졌죠. 공간이 상당히 좋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여기 그 변기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 여기 안쪽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욕조가 있어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돼 있죠. 이게 분양 당시에 그 인테리어라 약간 지금 보기에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 상당히 좋죠. 이게 테레비에 그 노출이 되면서 그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테라스동이 그 서울 근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 아파트 형식의 테라스 아파트라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멋있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손님용 화장실, 거실용 화장실이에요. 거실 화장실이고 그냥 변기와 저희 세면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거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2층에 인터폰도 있고요. 여기 조명을 하나 넣어야 되겠네. 지금 조명이 없네. 화장실이 뭐 얼핏 3개 정도라고 봐도 되죠? 3개. 얘는 또 욕조가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안방.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붙박이장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어요. 상당히 넓죠? 여기는 그 아이들 방으로 썼었던 곳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옷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여기는 2층 보일러 분배기. 원래 그 옆쪽에 낙찰 받았었던 데는 여기에서 보면은 3층에 그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옥상을 개인적으로 또쓸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에 탑층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깔끔하죠? 정원도 잘돼 있고. 테라스가 상당히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전망 좋죠. 그래서 테라스 1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에 뻥 뚫려 있어요. 저기 앞에 아파트가 없고 뻥 뚫려 있어서 시야각이 훨씬 좋아서 테라스 1동이 조금 더 비싸요. 낙찰받은 1동이. 근데 오늘 그 1동은 그 제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여기 그 3동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2층은 다 아이들이 사용했어요. 현재 이거는 월세를 줬거든요. 월세를 줘서 1억에 400, 1억에 400으로 월세를 줬습니다.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겠죠. 이렇게 2층에서. 2층에 이렇게 돼 있으면 층간소음도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울려도 어차피 내 집이죠. 밑에 집이. 그러니까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돼 있죠. 자, 이런 테라스 하우스는 상당히 누구나 다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저도 지금 그냥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런 테라스 하우스에 한번 살아서 같이 좀 이런 저 앞에 정원과 약간 그런 이런 자연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에 한번 살고 싶은 게 저도 나중에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 하실까봐, 과연 소희연과 그리고 고은아 그리고 김대희는 어떤 집에 살까, 연예인들은 어떤 집에 살까 궁금해 하셨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번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한번 이런 집으로 한번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한번 이런 집을 봐야 이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한번 돈 많이 벌고 나중에는 한번 이런 집에서 꼭 살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